네이버네요. 자, 네이버.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입니다. 예, 뭐 긍정적이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 갇혀 계신 분들, 매물대라고 해야 될까요? 매물대가 워낙 높은 위치에 존재하다 보니까요. 이 10월달은 매물대가 아니고요. 매물 소화라고 볼수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10월달이 급격한 하락은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일부 어느 정도 회복할 거예요. 비중이 10% 정도인데, 아, 이 가격이 조금 28만 원대라고 하면은 앞에 저항이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끄은 거에 지금 저항인 것 같은데, 1차적으로 지금 오는 게 23만 원이죠. 근데 이게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과연 이 효율이 있을까? 제가 이제 뭐 계좌를 다 열어볼 수 없으니까.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다라면은 낮추고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? 네이버가 빠진 만큼 다 빠졌습니다. 제가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빠지는 위치 얘기했다. 그 위치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, 카카오는 지금 좀 빠르고요. 네이버 쪽에 대한 것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네이버는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네이버 쪽은 저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단가를 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시고 한 25, 6만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잘 고려해 보시고,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하지 않더라도요, 충분히 단계별로 계단씩 올라갈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혀 매도할 필요 없고요. 추가 매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